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 52분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뻗어서 12시간 잤네요.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리 꿀팁 편집 작업하면서 조금만 했지요. 자려고 하는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누워만 있었지 잠은 그렇게 많이 자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앞방으로 이사온 후배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려고 공한시 전까지만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비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쉬시는 기사님들 편히 쉬시고요.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밤 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법인콜 한남동에서 다산동 4만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4.1km입니다. 택시 타고 빨리 가야죠.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두 개 다 호출을 했는데 택시 기사님들 장거리만 잡으시려고 아예 잡으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께서 잡아주셔서요. 지금 한남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께서는 콜 잡으시는 방식이 고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서 뭐 요금이 얼마나 오든 도착지 어디든 상관 안 하시고 잡으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첫 콜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택시 기사님. 제가 감사하죠. 제 차를 탄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예.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남양주 다산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프로그램 켜서 다산동에서 청라 5만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2.7km입니다. 청라동에서 완료했습니다. 근처 경유하고 별내 경유해서 만원 추가 요금 받아서 6만원에 완료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구독도 4분이나 다 눌러주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배하고 공 1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한일 베라체 버스 정류장에서 23시 25분 막차 9300번 타고 강남역으로 가야겠습니다. 공한시까지 약속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 오더 잡아서 운행하겠습니다. 법인로지로 청라에서 운정 3만원 찍어서 잡았습니다. 2km 거리입니다. 질러서 가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 중앙 호수공원이 있어서 바로 직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청라동 105-52번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 타시면 됩니다. SK뷰 아파트 버스 정류장 운정에서 완료했습니다. 773번 타고 라페스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법인로지로 운정에서 야당역 15,000원 자동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575m입니다. 야당역에서 완료했습니다. 공한시에 후배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현재 위치에서 택시 호출해서 기사님이 잡자마자 저는 만원 드리고 라페에서 다른 기사님 세 분 더 있으면 같이 타서 신혼여 교복 가지실 수 있냐고 기사님께 먼저 전화 드렸는데요. 기사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택시 타고 이제 왔네요. 택시 타고 신혼여 교복 가겠습니다. 택틀로 신혼여 교복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라서 라페스타에 다른 기사님들이 안 계셔서
두 바퀴 더 돌아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저희 약속도 중요하지만 택시기사님 수입도 중요하지요. 서로 상생해야지요. 오늘은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매출은 법인 노지로 3건, 건당 로지 D2로 1건, 로지 4건, 경유비 10,000원 포함 135,000원 매출입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안전한 운전하시고 돈 많이 벌고 계시지요?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밤 되세요. 앞방으로 이사 온 후배하고 간만에 술 같이 마시네요. 후배도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택시하느라고 엄청 술을 참았거든요. 이제 다시 대리 시작해서요. 이제 페이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술 마시는 것 같네요. 저는 술을 애써 찾지는 않고요. 마시면 한 병 반은 먹는데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후배랑 이렇게 즐겁게 맛있게 술 마시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시간 힐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언제나 아무 때나 시간 나실 때 담배 피실 때 대리 꿀팁 영상 아무거나 여셔서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다 봐주시고 그냥 놔두셔서 돈 10원 하나 들지 않고 기부를 해주신 대한민국 1% 숨은 보석이신 강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마음씨를 갖고 계신 기부 천사님들께서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